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요거는 경장육슬, 경장육사라고도 하죠. 요거는 계란볶음밥. 이거는 중국 음식이고요. 이거는 중국식으로 제가 볶았어요. 중국말로는 징장러스라고 해요. 성조 빼고 얘기할게요. 중국말 잘 못해서. 요거는 지단 차오판이라고 해요. 그럼 요거는 사온 거니까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보고 오실게요.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. 새우 좀 넣어갖고 해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잘안 보이실 텐데 가리비 젓갈, 낙지 젓갈, 그 뒤에 오징어 젓갈, 여기 김치 있습니다. 다 빨간색이라 잘안 보이는 것 같아. 요거랑 이렇게 넣고 같이 먹을게요. 이게 두부 피예요. 여기다가 돼지고기. 약간 고기에서 짜장 맛 나요. 전 중국 살때 많이 먹었었거든요. 요거는 오이, 요거는 파, 대파, 당근, 요거는 청양고추. 이렇게 해서 싸먹는 거예요. 이렇게. 맛있다. 저희 동네에 이제 조선족 분이신지 중국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양꼬치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 집에서 사온 건데 그냥 딱 중국 맛이에요. 중국에서 먹던 그 맛. 오징어 젓갈 올려서. 가리비 젓갈. 이렇게 두고. 아, 버릇이 손으로 하고 싶어요. 위생생각이고.
중국에서 먹었던 거랑 똑같아요. 약간 춘장이 볶은 것 같은. 짠맛. 짠데 애들이랑 만나면 진짜 맛있어요. 애들이 약간 매콤한 것 같아요. 해져갖고. 너무 맛있다. 저희가 뭐 삼겹살 가거나 한국 음식점 가면 꼭흰 쌀밥 시켜 먹잖아요. 미펀이라고. 근데 중국 가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계란볶음밥을 많이 시켜 드세요. 앞접시 갖고 올게. 원래는 여기 고수도 같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못 먹어서 빼달라 그랬어요. 근데 고기에 고수랑 같이 볶았나 봐요. 살짝 먹었네. 사실 지금 고수에 깜짝 놀랐어요. 피해서 먹어야겠다. 상차에 빼달란 말을 못했네요. 이 재료에 빼달라 그래서요. 여기도 안 넣어주실 줄 알았는데. 낙지 젓갈. 그릇 소리 미안해요.
옛날 요게 베트남의 월남쌈 같기도 하고, 우리나라 음식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구설판 같기도 하고, 약간 이런 쌈싸 먹는 식 재밌어요. 맛있다. 김치랑 엄청 잘 어울려요.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맛있는데, 제가 고수 빼달라는 말을 여기밖에 얘기를 안 하고 여기를 얘기를 안 해서,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. 이게 원래 되게 맛있는 음식이거든요. 제가 고수를 못 먹어서 그렇지. 부야후 상차 해갖고 고수만 싹 빼면 굉장히 맛있는데. 안타깝네요. 가격은 18,000원이었어요. 너무 아깝다. 나중에 상차에만 일일이 육안으로 보이는 건다 골라내서 볶음밥 해 먹어야겠어요. 여기 있는 것도 다져 넣어갖고. 차이가 보여. 아깝다. 꼭 볶음밥을 해 먹겠어요.
아우, 칼맛이. 뭐가 눈에 보여요? 자,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. 사실 아까 시향차를 고수를 먹었잖아요. 그 뒤로 입안에 고수 냄새를 꽉차 있어요. 그래서 약간은 힘들었는데, 그래서 김치 많이 먹고 계란볶음밥 먹으면서 식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속상해요. 진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맛있게 먹지도 못하고 죄송해요. 칼라미스 갖고 오길 잘했네.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우주, 안녕.